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서구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시 산하기관 중세 곳이 빠지면서 일각에선 반쪽짜리 청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선 비판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인천시는 루원 복합청사 건립을 핵심으로 한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설공단과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등시 산하기관 9곳이 입주하고 별도 건물에 중소기업 복합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시설 등의 문제로 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원 공공청사 이전 문제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은 서구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9개 기관 1,007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빼겠다는 거예요, 3개 기관을. 근데 여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684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680명 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판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민선 6기 시정부에서 이미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합건설본부를 지역별로 분리해 일부 인원만이라도 루원시티로 이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둘로 나누자. 서부권, 남부권 해서 서부권은 대양, 부평 이쪽 공공청사 제2청사 오는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남부권은 지금 있는 데서 처리하자.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논란이 정쟁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는 주민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느낌이 들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마음 달랠 길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다급한 게몇년후 우리 아이가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연접하고 있는 번듯한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를 더 원합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이제 막 첫발을 뗀 루원시티 조성 사업. 하지만 공공청사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